샤워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바르기만 해도 얼굴에 형광등이 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도러블. 이렇게 그렇게 예쁩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7월 한 달 동안 잘쓴 메이크업 제품들로 같이 화장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공지를 했었던 붙임머리 Q&A 영상도 오늘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월말 정산템으로 저와 함께 준비하러 같이 가볼까요? 기초부터 해볼까요? 수박패드로. 여름엔 수박패드죠. 이번 달뿐만 아니라 여름 내내 정말 잘 사용한 패드 중에 하나입니다. 멜라주 블루세라 래피드 하이드로 크림을 바를게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바이오더마 제품들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품 없나 하고 사용해보는 제품인데, 이 제품들 라인 자체가 정말 수분감이 진짜 탱글탱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감 위주로 기초 제품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꼭 추천할게요. 저도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여름에 딱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 이거는 달바 선크림이에요. 정말 가볍고 촉촉하고 가장 좋은 건 백탁 없이 밀리지 않는다는 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광 때문에 베이스로도 사용할 만큼 정말 정말 촉촉한 그냥 워터풀 선크림이거든요. 밀릴 거라는 걱정이 좀들 텐데 정말 안 밀려요. 바디에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부산 여행 가는데 부산 여행에 이거랑 선스틱 몇개 챙겨갈 예정이에요. 여름이라 요즘에 피부 표현 정말 가볍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컨실러보다는 요 코렉터로, 내 코렉터인데 어느 정도 커버력이 살짝 있어서 심하지 않은 잡티들도 많이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좀 제일 밝은 컬러라 다크 만났을 때좀 회색빛이 돌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거 살구 컬러도 있고 뉴트럴 그린이라고 해서 그걸로 커버하시면 잡티, 뭐 다크 이런 거 커버 더 자연스럽게 잘될 거예요. 저는 이제 다크서클이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발릴 때막 꾸덕한 이런 제형은 아니어서 요즘 사용하기 부담 없는 것 같아요. 커버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컬러감도 굉장히 잘 나왔고, 앞서 말했듯이 가벼운 피부 표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가장 좋아하는 베이스 조합은 루멘이랑 마몽드예요. 이 마몽드 올스테이 파운데이션 요즘 인기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그 문샷 쿠션 같이 좀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송함을 가지고 있고, 롬에는 좀 되게 많이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중간 정도를 사용을 하면 피부 표현도 예쁘고 또 지속력도 정말 괜찮아서, 그리고 가벼워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내추럴 아이보리인데 마몽드 제품이 조금 더 화사해요. 근데 요즘 모든 제품들이 다잘 나와서 정말 사용해볼 게 많더라고요. 이거 두 조합은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좀더 보송한 걸 원하시면 마몽드, 더 촉촉한 걸 원하시면 롬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지속력은 되게 좋거든요. 물먹은 스펀지로 그냥 가볍게 터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베이스를 깔면 무너질 때도 막 더럽게 안 무너져요. 정말 가볍게 수정하면 되는 정도거든요. 이게 한 겹만 깔았을 때 피부 표현이에요. 은근 얇은 게 아주 착 달라붙더라고요. 진짜 요즘 애정할 수밖에 없는 피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할 건데, 이렇게 퍼프에 막 있는 거를 정말 골고루 다 두들겨서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꾹꾹. 그리고 이제 남은 양 또는 그냥 퍼프로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베네피트 브로징이에요. 이 왁스 타임 먼저 시작을 할게요. 뒷부분에. 앞에 없는 눈썹을 조금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이 정도 됐을 때 옆에 있는 파우더 타입, 빈 곳을 채워주는 거죠. 눈썹 다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섀도우 포니 이펙트 제품이고, 아무래도 좀 갈아서 쓰다 보니까는 좀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좀 많이 더러워져서 휴대하기엔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컬러 발색은 이래요. 오렌지기가 좀 많이 섞여 있고 핑크펄,
그리고 좀 촤르르 펄이랍니다. 금펄도 살짝살짝 보이고. 근데 눈에 얇게 한 겹 깔면 좀 맑아 보이더라고요. 웜톤? 웜톤의 느낌이 좀 많이 나오는 펄 섀도우예요. 까먹고 있었어요. 렌즈도 착용을 할게요. 영상에서는 내추럴 그레이 컬러를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코랄 그레이는 내추럴 그레이보다 조금 더 테두리를 안 잡고 더 블루기가 더 도는 그런 컬러예요. 여러 번 찝어서 최대한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게 뷰러로 꼼꼼히 올리고 나면 당연히 픽서로 고정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뭐 한 달 동안 잘 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픽서 중에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컬러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저는 정말 귀찮으면 마스카라 안 하고 이거 픽서로만 끝내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좋은 마스카라를 써도 소용이 없다, 지속력이 다 안 좋다 하면 이거 픽서 꼭 써보세요. 일단 빗어지는 거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안 뭉치고 하나도 안 무겁고 없는 언더래쉬도 픽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더 안 만들어진다 하면 말리고 다시 하면 또 눈썹이 생겨요.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페리페라 초코프레소. 엄청 고동 컬러에 약간 금펄이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냥 데일리 음영 컬러로 놓기에도 좋은 컬러 펄감입니다. 가루 날림 덜하라고 미스트를 좀 뿌릴게요. 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살살살 펴주기. 언더에도 음영을 좀 넣었는데 눈동자 중앙까지만 컬러를 발색을 하면 돼요. 남은 컬러로 여기 애교살 음영까지 같이 들어가면 섀도우 하나로 아주 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점막만 메꾸는 식의 펜슬 아이라이너로 여기 아주 짧게 살짝만 빼꼼 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사용했던 이 브러쉬로 조금 더 길게 앞머리 여기까지 해주고 이걸 이제 붓으로 좀 연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는 비바이 바닐라인데 이미 한번 픽서로 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만 위에서도 이렇게 한번 꼭 쓸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데일리로 쓰기에는 나쁘진 않아서 손에 잡힐 때 좀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언더. 요즘 제가 최고로 예뻐하는 글리터들. 이 두 개가 삐아 제품이고 위에가 눈물 샤워, 밑에가 꿀물 샤워. 어반디케이 그라인드예요. 이거 한번 인스타에서 제가 올렸었는데 이거 눈물 샤워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좀 큰 글리터가 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꿀물 샤워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진짜 소량으로 발색이 완벽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바로 문지르면 사라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뭉친 부분은 아주 살짝 풀어주기. 그리고 이거 그라인드로 눈 앞머리에 좀 펄을 좀 터치터치해서 햇빛에 딱 비쳤을 때 오팔 펄이 반짝반짝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제가 어반디케이 글리터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바르면 좀 눈이 화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막 쫙 잡아당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속력이 좋은 건가? 요즘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비바이 바닐라 컨투어 듀오. 이게 캔메이크 쉐딩인데 얘는 정말 고소한 색깔들로만 섞여있다면 얘는 약간 그래도 조금 붉은기가 아주 살짝 보이죠? 이렇게 쉐딩을 이렇게 파잖아요. 파고 이렇게 같이 눈이랑 한 번 더 쓸어주고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서 코를 좀 길게 보여줄게요. 광대 옆부분을 살짝. 세잔느 블러셔 10호? 요즘 좀 연한, 좀 밝은 컬러의 블러셔를 많이 찾는데 살짝 핏짓빛이 살짝 도는 친구고
금펄이 섞여 있어요. 옛날에는 무펄 블러셔를 많이 좋아했는데 여름이라서 그런가? 좀 펄 들어간 제품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블러셔는 넓게 하는데 약간 아래쪽으로 쪽을 많이 컬러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뭘 바르던 좀 분홍 컬러가 많이 올라와서 요즘에 립 매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 쓰면 그 립스틱 색깔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평소에 입술에 각질 관리를 좀 잘 해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래도 매트한 입에다가 매터까지 바르면 난리 나거든요. 바세린으로 립 관리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하루 사용해도 다음날 각질 다 풀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거 립에 올려놓고 자요. 립 매터도 정말 조금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정도? 좀 립 프라이머 같은 느낌인데요. 글로시한 립 위에다 바르면 또 매트하게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클리어 팔레트거든요. 근데 오늘 사용할 거는 바로 이거. 이거 글리터인데 약간 데일리 하이라이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입자가 크거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여름에는 과감하게 해도 딱 좋은 그런 글리터예요. 그래서 이거 테크닉 브러쉬에다가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쓱 이거. 그리고 오늘 또 글리터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립인데 이렇게 롬앤. 좀 떠오르는 신흥 강자? 그런 느낌? 오늘 일단 어썸으로 바를게요. 이게 바르기만 해도 얼굴에 형광등이 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복숭아? 복숭아 느낌이 아주 가득하고 웜톤, 쿨톤 상관없이 엄청 화사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쿨톤이 좀 섞여있는 피부톤이거든요. 근데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썸 컬러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일상 영상에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어도러블. 이렇게 그렇게 예쁩니까? 맑은 딸기?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거 어도러블을 입 안쪽에만 해서 그냥 이렇게만 아주 살짝만 컬러를 넣고 메이크업은 여기서 딱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입니다. 약간 월말 정산 생각을 해서 이 달에 잘 쓴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제품들을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저 스스로도 메이크업 만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또 간만에 이렇게 밝은 립을 했더니 또 화사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일단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준비하는 동안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가봐야 하고요. 이 영상 뒤에 붙어오는 붙임머리 Q&A도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붙임머리 Q&A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렇게 핸드폰에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제가 붙임머리는 이제 작년부터 한번 꾸준히 했고 요즘에는 그냥 이퀄 다이아몬드 정착을 해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약간 본인의 두상이라든지 자기 원래 머리 길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제가 받았던 거는 40에서 한 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 끊기기 전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받았고 머리가 많이 끊겨서 막 엄청 위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머리 수술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붙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이퀄이 비싸면서도 좋은 이유가 모발이 상하지가 않아요. 모질이 좋으니까 붙임머리는 리터치 기간이 최소 3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을 쭉 채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질이 안 좋고 금방 엉키고 막 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달 정도 버티거나 뭐 2주밖에 못 버틴 적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저도 그냥 그 가격을 지불하고 굉장히 좋은 모질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선 잘 때마다 막 뒷머리가 백이고 붙임머리 한 그 기분이 무겁기도 하고 막 땡기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 한 여름에 달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달님이 그때 이퀄에서 봤고 이퀄에서 하면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잘 붙이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진짜 제가 이퀄에서 받아보니까 정말 아픈 거, 뭐 무거운 거, 이질감 전혀 없어요. 전 지금도 제가 붙임머리라는 거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떼고나서 머리가 상하지 않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3개월가량을 이 피스를 자기 머리에다 묶어놓기 때문에요 아예 뭐 데미지가 안간다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리터칭 기간을 꼭 지키셔서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3개월 이상 쭉 잡아놓고 있으면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간은 꼭꼭 지켜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샤기컷 티 안 나게 할 수 없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붙임머리 시술을 할 때 샤기컷이 들어가는 이유가 층이 많이 져야지 자연스럽게 본인 머리랑 붙임머리가 이제 연결이 되고 고데기를 할 때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층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떼고 나서 샤기컷이 되기 싫다 하시면 층을 거의 안 내고 붙임머리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층을 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긴 머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싶어서 붙임머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 관리 팁을 여쭤보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붙임머리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가발모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 뭉친 애들을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넣어서 풀어줘야지 엉킴도 덜하고 뭉침도 덜하고 머릿결도 안 상하고 그리고 본인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샴푸할 때도 에센스, 뭐 린스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퀄에서 유이쌤한테 지금 두 번 정도 머리를 받았는데 뭐 이런 거 다 컬러 피스도 다 붙임머리예요. 이런 것도 이제 컬러 추가가 다 다르고 샵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가볍게 질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샵 같은 데다가 뭐 그냥 본인이 긴 머리인데 컬러만 추가하고 싶다 그런 것도 다 되니까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3개월을 버텼기 때문에 또 리터칭을 하러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정말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러면 오늘도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